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친구들이랑 오늘 아침마다 보고 있습니다. 얼굴 나와도 돼? 안 되지? 아, 나왔어. 근데 내가 너무 뚝딱거릴 뿐이야. Do you have YouTube? Yeah? Yeah. I'll swipe in. I will. Yeah. You should have like a QR code. The name card or the QR code. QR code. Yeah. 아침에 이런 모습으로 항상 걷습니다. Telling me. 이 마을에서 쉴 겁니다. 점심 먹고 또 출발하려고요. 여기 앞에 손님도 있으시고 뒤쪽에 여기 같이 걷는 친구도 있고. 우리 한 2시간 정도 걸릴 거라 생각했는데 1시간 반밖에 안 걸렸네. 아니 언니는 3시간 걸린다 했어. 아 진짜? 다음 마을이? 어 여기. 어? 아니 여기가 토르티야 맛있는 맛집 맞아? 맞아? 한국이? 어 그건 모르겠네. 어 그 얘기 들은 거 같긴 한데. 어, 한국인이 하는 토르티야 맛집이 3시간 걸리는 여긴가? 그럼 아닐 수도 있겠다. 조사를 한 게 없어가지고. 마을 되게 예쁜데? 어 되게 귀여워. 약간 해방촌 느낌. 아 완전 진짜 해방촌. 막 예쁜데 있어서. 대한민국 스페인시 해방촌. 와 저 나 한국 사람밖에 없어 저기. 근데 해방촌 맞네. 한국 사람 많은데 간혹 외국인들 찾고 있잖아. 해방촌 맞아. 마을 이름이 롤카네. 이 롤카에 한국인이 하시는 또르띠아 맛집이 있답니다. 여기고요. 안녕하세요. 네, 소문 들고 왔습니다. 네, 편하게 되셨으니까 샐러드 2개 드려야 되니 그러면은 적당하게 되고 네, 좋겠어요. 띠아는 골고루 네, 골고루 알아서 골고루 오듬전처럼 주시는 거죠? 골고루 오듬전처럼 네, 오늘은 제가 하겠습니다. 네? 아, 네? 아? 2년은 노르떼, 노르떼, 스루, 시시, 스루. Yeah, I thought that this is a bad country like that. That's the second question you guys will be asked. Ah, yes, normally. Yeah, yeah, yeah. Uh-uh. Where are you from? South, Korea. North or south? North or south? 저 꼬맹이다. 저렇게 자연이랑 같이 자라니 내가 착하게 자라지. 너무 아저씨 같았나? 어떤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마을이 너무 예쁘네요. 올라! 귀여워. 그래비티가 너무 잘 돼있다. 이런 길을 건너와서 곧 한 2.5km? 3km? 30분에서 1시간 내고 다음 마을인 에스텔라로 도착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뭔가 해가 뜨기 전에 살짝 동산을 넘어가서 오전에 에너지도 있고 날도 그렇게 덥지 않은 그 시간에 그걸 건너서 그런지 그때 살짝 빡셌던 거 말고는 전반적으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내려가긴 하는데 어쨌든 오늘은 어제처럼 그렇게 힘든 날까지는 아니었다 라고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텔라 도착했습니다. 알베르게 문 28이라는 곳에 갑니다. 알베르게 도착했고요. 나름 괜찮습니다. 공립이고 얼마였지? 8유로? 했던 것 같고 사실 근처 온 친구들끼리 다 씻을 수 있었어요. 양보했습니다. 양보를 좀 해가지고 제가 쓰게 됐고 공립팬에 다른 친구들 물이 중요해서 오 60센트 너무 싸고 괜찮네. 이전 알베르기 60센트였거든. 냉장고 쌈쌈 좋은 거 쓰네. 그럼 다 이제 각자 그거겠죠? 어떻게 쓰는 거지? Only microwave. 아 못 쓰게 되어있구나. Kitchen closed 이라는 인더레인지만 쓸 수 있게 되어있고 되게 좋아요. 확실히 시골 쪽은 정원이 있어서 좋아요. Excuse me. Sorry. 여기 넣으면 되고 여기도 방인 것 같아요. 놈들이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도록 잘 되어 있어요. 예쁘죠? 모델에게. 여기 2층에 이런 베란다가 항상 있어서 좁긴 하지만 2층에서 바라보는 저쪽 골목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늘 그렇듯 도착을 하면 나가서 맥주 한잔 먹으러 가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저도 같이 맥주 한잔 먹고 들어와서 씻고 빨래하고 이런 식으로 또 마무리 해보고 이따 저녁 먹으러 가겠죠. 이마도 예쁘네요. 뭐 진짜 뭔가 중세 시대인 것 같고 마을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차가 이렇게 있다. 아까 다른 차들이 지하주차가 있네. 헤이 삐라! 하이! 하이! This is Jay from South Korea. Hi! And this is Ellie. This is the one I'll be telling you about. That's Ellie. That's Ellie. Are you okay? I got lost again. Yeah. Yesterday. Oh, I enjoy time. Bye.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즐겁게 인사합니다. 여기 다 집들이 너무 예쁘다. 건물들이 진짜 유럽은 확실히 건물들이 너무 예뻐. 빨리 괜찮겠지? 아, 탈수만 잘 되면 잘 마르더라. 물이 그렇게 깨끗해 보이진 않는다. 이런 마을입니다. 그럼 일단 점심 먹으러 갔다 올게요. 치유! 간베! 간베! 아, thank you so much. Wow. Sweet one. For breakfast. Thank you. Cell phone eats first. Thanks, 필요해요. Drunk. Estella에서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광장인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나 보네요. 오늘은 빠에야 먹을 겁니다. 빠에. 빠에야 시켰으니까. 맛있게 먹어볼게요. 빠야, 시프자 빠야, 짜장 빠야, 믹스드 빠야. 역시 대국은 다르네요. 사이즈가. 면이 이런 맛이구나. 맛있다. 지금 여러분 성당 감성이죠? 성당 앞에 광장이 이렇게 있는데 꼬맹이들이 볼을 너무 잘 쳐. 우리나라의 유스 시스템 장난 아니다. 우리나라 노래방과 PC방이 있듯이 넘어지면 또 일으켜서 또 볼을 차게 만들어. 오늘은 왜 이렇게 사람이 많나 싶었는데 내일이 공휴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모두 내일 쉬는 날이다 보니 불금의 느낌이 좀 나나 보네요. 수요일인데 내일 목요일에 공휴일이고 금요일까지 쉬는 곳이 또 안 돼요. 그러다 보니 그래서 주말의 느낌이 좀 난다고 하네요. 도시 되게 마음에 듭니다. 여기 뭔가 진짜 소규모 도시인데 희한하게 보는 사람도 되게 많고 애기들도 많고 큰 도시가 아니라는 걸로 알고 왔거든요. 생각보다 크네. 빠에야라는 음식을 처음으로 잘 먹어봤고 맛있네요. 생쌀을 넣고 소스류 넣고 재료 넣고 물 넣고 죽 끓이듯이 계속 끓여가지고 만든 음식이라고 하네요. 신기하다. 이런 서양 나라에서도 쌀을 먹다니. 일단 이 동네 조금 더 거닐면서 여행 좀 하고 들어가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람들이랑 재밌게 잘 논 것 같고 오늘 걷는 거 그리 많이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동안은 앞으로도 평지가 많아서 평지를 좀 걸으면서 좀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다리가 이제 물집도 하나 작게 잡히고 엄지발가락이 지금 피멍이 좀 들었는데 잘할 수 있겠죠? 그것만 어느 정도 핸들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